역시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미소입니다. 사람이 쓰는 말들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자도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르게 향기 시즌에 여러분 넉넉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꼭 해보세요. 감사란 하면 할수록 마음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흐뭇해질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바르게 향기 미소와 함께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시작을 할 때는 늘 설렘이 많지만 마무리할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가수분들이 나올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미소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르게 향기 시청자 여러분.